안녕하십니까 김재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태풍으로 대창사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후쿠시마 주재원이 미우라 히데유키 기자는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원전 사고 폐기물이 담겨있던 포대 자르고 회수되는 현장이다. 내용물이 모두 유실된 상태 라고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다무라시 측도 미우라 기자의 영상과 사진들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무라시는 16일까지 유실된 자루 19개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는데 그중 10개의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일본 국민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유실됐다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거되는 방사능 폐기물 자루는 내용물이 거의 남지 않아 흠축했고 일본 국민들의 감정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제염 자루가 흘러나가도 안전하다고 말하다니 그럼 원래부터 제염된 필요 없다는 건가? 방사능 오염 제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인가? 제염하고 뿌리고 또 제염하고 자루밖에 없지 않은가? 방사능 오염 물질은 어디로 갔나? 진짜 일본은 적당히 해라. 아사히 신문과 NHK 방송은 19호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최소 6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으며 212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47곳이 범람하면서 66곳의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13만 8천 가구가 단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전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관내 약 2만 1,900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대한 빨리 복구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전력의 제일 큰 걱정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할 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경보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도쿄 전력이 확인한 결과 이상경보는 방사능 오염수 이송 100원에서 오염수 누출 경보, 방사선 핵정 여과시설에서 여과물 유출 경보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만일의 사태 대비해 후쿠시마 원전 1호기부터 4호기 전체의 오염수 이송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13일 새벽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세슘 흡착탑 누설 경보가 작동해 도쿄전력의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